뭐 분위기 보시면 알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전에 영상에 보시면 지금 카라반 밑에까지 막 들어왔어요? 카라반 지금 직전입니다, 지금. 캠핑 짐들이 떠내려갔잖아요. 떠내려갔을 때 기분이 어땠어? 아, 근데 난 막상 밖에 있던 짐들이라 빠이빠이 한 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장박을 생각하면 아, 모든 게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원래 이번 겨울도 장박을 하면서 애들이 눈놀이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짐들이 다 떠내려가서 오늘 겨울까지만 카라반하고 모터홈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유는 내후년에 세계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계여행을 하려면 모터홈이 나을 것 같고 내년에 사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세계여행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 떠내려간 김에 일부러 뭐 계획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참에 급 바꿨습니다. 박수! 아린 처음에 이거 바꾼다 그랬을 때 어땠어? 아 근데 사실 이렇게 급박하게 바꿀 줄은 몰랐는데 아빠가 하도 찾아보더니 아빠 마음에 드는 게 나와서 사실 급 바꾸게 된 느낌 아니야? 원래 이건 대상이 없었는데 그니까 200호 뭐 이런 거 대상이었고 그러다가 중간에 살짝 버스로 갈까 하던 찰나에 좋은 게 있어가지고 아! 물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 들어가 바꾸려는 찰나에 네. 나도 원래 처음엔 이거는 카운티는 대상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 바꾸고 났더니 너무 좋고 원래는 뭐 이베코나 트랜짓 기반으로 봤었는데요. 트랜짓 기반은 4인이 쓰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은 것 같고 좀 더 큰 걸 보니까 뭐 억대가 넘어가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대출로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가능한 대출 범위에서 알아봐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중고로 바꿨어요. 전 차주분이 너무 잘 꾸며놔 주셔가지고 엄청 좋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번에 바꾼 다음에는 계속 노지 위주로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꾼 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정리도 덜 된 상태고 오늘 첫 캠핑으로 왔는데요. 숟가락 젓가락 없고 칼도 없고 또 뭐 없어?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엄마! 내 나라. 왜? 그 물놀이장에 그 물에 빠졌는데 뭐가? 말벌 근데 살았어? 살아있어 괜찮아 건지는 거 있는데 괜찮아 옆에서 놀면 돼 첫 캠핑 왔는데 정리가 진짜 덜 됐죠 덜 됐지만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하는 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올리겠지만 더 지금으로 장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카라반 끌고 다닐 때는 멈추는 거,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운전 실력이 미숙해서 그런가 엄청 긴장했는데 얘는 대형 면허를 따고 나서 이걸 한 거거든요. 근데 대형 면허 할 때 45인승 버스로 하다가 얘를 딱 타니까 장난감 수준. 그리고 얘는 후진이나 이런 것들도 뭐 특별하게 고민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하면 돼. 후진하면 돼. 그래서 너무 수월하다. 전주인분이 전기를 좀 많이 해놔가지고 펑펑 에어컨도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청수 용량도 전에는 저희가 80리터였는데 여기는 350리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뭐 꽉 채우고 다니진 않는데 반 정도만 채워도 150이라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하고 단점이라면 수평 맞추는 게 전에 카라반은 저 같은 경우는 EMP가 있어가지고 바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수평을 딱 잡아줘서 편했는데 여기는 바퀴로 맞추는 거다 보니까 노면의 굴곡을 그대로 탄다. 경호가 엄마 아빠 좀 불러오라는데? 알았어 엄마 아빠 간다 그래? 알았어 지금 바로 5분 안에 갈게 아린은 뭐 장난 좀 아 난 너무 원시적인 걸 아 약간 아무 때나 화장실을 쓸 수 있어 아 차라만 같은 경우 가다가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뭐 고속도로 같은데 어떻게든 휴게소를 찾든 간에 뭐 졸음쉼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세운 다음에 뒤에 카라반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있다가 애들이 둘이 여기 앉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뒤로 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짧게 시 같은 거 하고 오니까 그게 참 수월한 것 같고 안 좋은 점 뭐야?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좋아진 점? 약간 짐 정리를 조금 더 덜 해도 되는 거 가면서도 조금 하고 막 이렇게 줘봐 짐 정리를 조금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우선 더 써봐야 되겠지 더 써봐야 돼 하지만 지금 만족하고 있고 그냥 소식은 바꿨다 핑계는 아니지만 카라반 짐 떠내려가서 그래서 바꿨다 지금 막 이제 2주차 된 거 같고 캠핑은 처음 왔는데 그냥 일단은 가자 그치? 여기 캠핑장 좋지 않아? 좋아 나무도 뭔가 큼직큼직나 일단은 시원해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날 오기 전에 여름에 여기 왔더니 저녁이 춥잖아 저희는 이제 애들이 놀거리 있는 데를 찾아서 다니는데 수영장 있고 방방 있고 모래놀이터 있고 그다음 축구장 그다음에 계곡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물찾기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보물을 숨겨놓으시고 그걸 찾아오면은 그걸 상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만족도 높고 애들 너무 좋아한다
화장실 엄청 깨끗하고 개수대도 엄청 깨끗하고 네, 엄청 관리를 잘해주세요. 그거 열정 갖고 막 하시려고 하고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